자, 분석해 봅시다. 잠깐만, 좀 키우고. 부사죠? 후치 수식 들어가야겠지? 요거는 요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요거는 콤마니까 분사구문 들어가겠죠?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179번.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를 이제 5형식 이제 동사로 봐야 되는데, be invited to 하면은 5형식 수동태야. 뭐뭐 하도록 청하여지다. 초대받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도록 초대받다. 연설을 하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겠죠? 그러면 A and B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 이 사람들은 전율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감정의 원인 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뭐 해서 발견을 해서 아주 전율을 했대. 뭐해? 자, 콤마니까 이건 또 분사구문이 되겠지? 빛을 비추다라는 얘기는 조명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문명의 문화와 역사에 빛을 비추면서라는 얘기는 이거를 다시 재조명하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